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가고 지난 주말 다들 어디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건 as always. 여러분 오늘은 며칠인가? 오늘은 9월 17일 가고 월요일입니다. Everyone, it is September 17th and Monday, everyone. Sorry. How was your day? 여러분 그 태풍 삼바죠? 이름도 참 그런데 삼바 고르마가 이제 한국 여기 전역을 강타하고 이제는 거의 좀 지나간 것 같아요. So the typhoon Sanba has just ripped through Korea. So I hope you guys don't get any harm from it.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 먼저 바라보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가 참 그래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북 영주 살고 있죠. 근데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고 그러는데 뭐 와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많이 내리는 편이지 막 이렇게 막 바람 막 따기 때리듯이 이래 오면서 한 적은 진짜 살면서 거의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I live in 영주 and I think 영주 is such a nice place to live in.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동도 그렇고 이제 가까운 이제 안동도 이제 제 이제 그 생활권이지만은 안동도 맨날 제 친구 말하지만 편안할 안자에다가 동력 동자를 하면서 동쪽이 편안한 나라 하면 맨날 그 왕이 글로 가사타 하면서 항상 그렇게 제 친구 말하고 나는데 어쨌든 안동도 크게 비 피해 있었던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진짜로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니 콘센트 필요하나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되게 간단하지만은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썼나요? 그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peat after me if you know the sentence. 그죠? Do you need an outlet? 해 대건. Do you need an outlet? Do you need? 니 필요하나 뭐가요? An outlet? 우리가 말하는 그 outlet. 이게 자체가 미국 영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콘센트를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콘센트는 어떻게 보면 또 콩글리시라는 거. 그리고 socket, S-O-C-K-E-T. 요놈아도 이렇게 콘센트 뉘앙스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do you need a socket? 혹은 do you need an outlet?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댓글도 또 많은 분들 남겨주세요. 크리스님, 다음에 제이럽님, 땅콩찌님, 찐하님, 그리고 지훈이님, 점토인형님, 은양님, 카고, 분야님 모든 분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댓글을 제때 못하고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읽는 거는 최대한 그때그때 읽으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댓글이랑 많이 남겨주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핑계긴 핑계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네. 빨리 좀 달 수 있도록, 댓글 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에도 댓글 최대한 빨리 달고 있으니까네. 그날 그때 다는 거겠는데 좀 밀리는 댓글은 제가 잘 못 다는 편이거든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be good to me, guys.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표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이고 하면은 좀 힘들게 오늘 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Monday Blues. 그 이제 월요병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사 출근하셨다가 지금 퇴근하신 분들 퇴근하시고 영상 보고 계신 감사한 식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이나 이럴 때라고 이제 지금 이거라 가정하고 어젯밤에 몇 시에 퇴근했노? 어젯밤에 니 언제 퇴근했노?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대건의 영화 문장에서 그 퇴근 관련 표현을 상당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언제 퇴근할 것 같아요? 그부터 해갖고 몇 시에 퇴근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었는데 So we've covered many sentences about getting off from work. Getting off of work. 회사에서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 오늘도 곧 시리즈의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배울 표현 어젯밤에 니 언제 퇴근했어 정도의 표현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뱉어보겠거니 한번 야무지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This is today's sentence. 자 들어보세요. Hey,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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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두 번만 해보면요.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제가 처음에 어디 시작했냐면은 Of course I started the sentence by saying when, 그죠? When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when, W-H-E-N, 즉 언제 정도 시작인데요. Question, 이제 그 이 형태 자체가 question이니까 이렇게 when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이 언제 정도를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그 다음에 퇴근했니라고 묻는 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단은 퇴근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get off 가 있었잖아요. get 띄우고 off f가 있었죠. 그래서 get off. 그래서 퇴근하던데 퇴근했냐라고 대묻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두 동사이면서도 did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근데 연어마가 의문문이 있긴 해. did가 앞으로 삐져나오면서 did you 그리고 get off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when do you get off 하게 되면은 네 평소에 언제 퇴근하노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왜냐면 현재 시제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 퇴근했노 어젯밤 언제 퇴근했노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did you get off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when did you get off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언제 did you get off 네 퇴근했노 언제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뒤에 last night만 last 띄우고 night까지 붙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은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즉 네 어젯밤에 언제 퇴근했는 정도의 표현이 깔끔하고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어디서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곧바로 덩그리 잘라서 옮고 쉬우니까는 수긍 있게네 제가 한번 해보고 곧바로 또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again. 잘 들어보세요. 야야 퇴근한 네 언제 퇴근했노? When did you get off? 언제요? 어젯밤이 말이래. Last night. 네 언제 퇴근했, 언제 네 퇴근했는데? When did you get off? 어제 말이래. 어젯밤에. Last night. 합치면은요.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정도 표현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다이얼로그 갑니다. So here's the dialogue with the sentence. 자. Hey, 대건. You look pretty tired this morning. 야, 네 오늘 아침에, 대건아, 네 오늘 아침에 억사 좀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pretty tired. 여기서 pretty가 이쁜이 아니죠. 꽤나 정도의 뉘앙스죠. Pretty. You look pretty tired this morning. 야, 오늘 아침에 네 좀 피곤해 보인다.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네 어젯밤에 몇 시에 퇴근했는데? I got off around midnight. I got off around midnight. 자정 다 돼갖고, 밤에 이제 자정 다 돼갖고, 12시 말이죠. 다 돼갖고 퇴근했어. Really? 진짜로? 뭐 일 많았는 같네. Really? 라고 물었을 때 Yes, I got so much work. I had so much work. 일이 참 많았어서 I had so much work. 까지 해서 간단한 다이얼로그까지 한번 내뱉어봤습니다. 다이얼로그 좀 읽어보면요. Hey, you look pretty tired this morning. When did you get up last night? Let's see. I got off around midnight. Really? Yup. I had so much work. 까지 해서 간단하게 다이얼로그까지 한번 웅웅거려봤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꼭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자체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에 한 번씩 센텐스를 배운 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만의 그 고유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시고 그 자체도 또 영어로 한 번씩 간단하게라도 두 문장, 세 문장씩이라도 항상 이렇게 만들어보시면은요. 요 만드는 그 과정도 훨씬 더 수월해지실 테고 물론 그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그 소유하시게 될 시간도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다이얼로그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자체가 곤욕이었는데 이 자체가 축적되고 축적되면은 쌓이고 쌓이잖아요. 항상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어렵죠. 근데 시작되면 요거 자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서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지실 거고 말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어쨌든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어제죠. 일요일날 본 레거시 그거 영화 보고 왔습니다. So I saw the movie Born 발음 should I say it Born? Born이 아니고 Born 같죠. Born Legacy yesterday at a multiplex 그 이제 대형 복합 상영관에서 봤는데요. I mean I found it really interesting. I've never seen the series of The Born. 그러니까 본 시리즈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 세 편이 있다 카대요. 어제 보고 또 관심 있어서 찾아봤죠. 그 뭐 본 아이덴티티 뭐 어쩌고저쩌고 본 얼티메이텀인가? 어쩌거나 뭐 anyways.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제이슨 본 나오는 거 제이슨 본. 그건 안 보고 그냥 그 Born Legacy 이것만 제가 처음 봤던 거거든요. 제대로 처음인데 그래도 재밌대요. It was really interesting and it was really exciting. I mean, 그 the action scenes were just awesome. 막 이렇게 막 때리는데 막 이렇게 막 적을 잡는데 막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다 쓰러지고 막 총도 쏘면 다 죽고 피하는 거 다 피하고 하여튼 재밌었던 것 같아요. It was really fun.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보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도 이제 친구랑 맛있게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여러분들은 주말 어디 보내신지 또 궁금하냐. 이것도 영어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물론 좋은 영어 공부법이 되겠죠. Anyways, 자 여러분 톤으로 야무지게 가기 전에 발음 팁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 언제 퇴근했노 어젯밤이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 어젯밤에 언제 퇴근했는데 정도의 표현이었었죠. 영어로 하게 되면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덩어리는 잘라드렸고 이거 그 뭐로 이제 발음 팁을 좀 드리면은 그대로 솔직히 읽어보면 여러분 When did you get off 이렇게 하실 분들이 한 10중 이제 저랑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그냥 처음 영어를 접하신 분 한 10중 8구는 When did you get up?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봐요. 이렇게도 솔직히 의사소통이 될 거는 같거든요. 근데 발음이 여러분 get off 일단 그 자체에서 off잖아요. F 사운드를 항상 말씀드리자 get off 이렇게 P 사운드처럼 입술이 절대로 안 닿는다는 거 F 여러분 off 이제 O도 아니고 어 정도 느낌이고 off F 사운드 이렇게 윗니를 아랫니를 긁으면서 off 이렇게 F 사운드 된다 했죠? 그래서 get off 요것만 일단 따라해보세요. get off get off get off가 아니죠? 그리고 did you when did you 할 때 when did you가 좀 붙으면은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까지 붙어요. 그래서 did you가 did you까지 발음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잡아가시고요. 여기까지 한 번에 쑥 가게 되면은 when did you get off when did you get off 발음이 완전히 다르죠? when did you get off 랑 when did you get off See the difference? 감이 오시죠? Getting the picture?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last night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붙으면 last night 할 때 T 사운드가 날아가고 그냥 last night last night 혹은 last night까지 된다는 거 저는 last night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I prefer pronouncing it last night 그 last night도 맞거든요. 근데 last night도 맞다는 거 두 개 다 both are correct 둘 다 맞으시겠네 여러분들 그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 think it's really up to you, but I prefer, like I said, last night, calling it last night. 저 last night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발음 팁 간단히 드리는 걸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야무지게 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ow it's your turn, everyone. It's your time to practice and shout really hard, real hard, real loud, hard and loud. 라임이 맞는데요. 빡세고 시끄럽게, 빡세고 크게. Hard and loud. 아, 좋아요. 그, 갑니다. 아, 대현아, 니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뭐,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 근데 화요일 아침이라서 그런가? 아직, 그래, 주가, 이제 주중이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언제 니 퇴근했는데? 자, 언제요? 어젯밤에 말이래. 니 언제 퇴근했는데? 자, 언제요? 어젯밤에 말이래. One last time, 한 번만 더요. 발음이랑 그 팁 기억하시면서 언제 퇴근했는데? 어제 말이래. 어젯밤에 말이래.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니 언제 퇴근했는데? 언제 니 퇴근했는데? When did you get off? F sound, did you, when did you get off? 언제요? 어젯밤에. Last night. Put them together, let's put them together. 두 개 합치면요.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off last night? When did you get up last night? You look pretty tired this morning. When did you get up last night? I got off around midnight. Really? Yep, I had so much work. 이렇게까지도 간단하게 또 다이얼로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죠. 이렇게 해서 오늘 표현도 야무지게 배워봤습니다. 니 어제 언제 퇴근했어? 어젯밤에 언제 퇴근했는데? 정도 표현 잘 배워봤습니다. 비가 그래도 이제 그친 것 같아요. I think it stopped raining outside. 그쪽인 어떤 여러분 사고 계신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의 태풍이 소강 상태인 것 같죠. It seems like it's gone. It seems like the typhoon, 삼바, is gone. 간 것 같은데, 의대군간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계속 그, 마티즈, 사고 싶네요. 네, 계속 몰래 이렇게, 몰래 아니죠. 대놓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괜찮은, 그, 이렇게, 중고차 딜러분 아시는 분 계시면은, 비밀 덧글이라는 거, 이런 걸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차라서 되게 좀 잘 모르기도 모르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오늘 표현 지각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튠즈 팟캐스트도 계속 발행 중이에요. 발행 중인데 이제 요새는 그 책 쓴다는 핑계 하에 이제 그 새로운 그 팟캐스트랑 원래 제가 다르게 항상 이렇게 에피소드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 핑계 대가면서 압니다. 제가 이게 의지의 차이지만 이것은 의지의 차이지만 그 같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혼용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의 이제 그냥 블로그 강의만 들어보신 분, 그것도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애플 쪽에 이제 기기 쓰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아실 테고요. 그 아이튠즈 쓰시는 분들은 그 스토어에서 전대건의 영어 한 문장 한 번씩만 검색을 해보세요. 하면은 제 그 팟캐스트가 뜨거든요. 가면 그거 눌러주시고, 그 무료 구독도 하실 수 있어요. 돈 들고 이런 거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들어보시고, 그것도 또 강의니까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이라든가 리뷰도 꼭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순위 좀 올려보려고요. 원래 순위 집착 안 했었는데 요새는 열받더라고요. 막 앞에 업데이트도 안 되는 것보다 낮은 순위 있는 거 보니까 좀 열받더라고요. 여러분들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so much for watching as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in the meantime. 전대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